오! 구독, 좋아요, 알림! 이렇게 팝핏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좋긴 한데 뭔가 나만의 특별한 팝이 없을까? 나비 팝핏 만들어보는 게 어때? 자이언트 어머호스 팝핏을 나만의 팝핏으로 만들어보는 게 어때? 헤헤, 맛있다, 맛있어. 자이언트 어머호스 팝핏을 나만의 팝핏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럼 나봐. 아이디어 나도 와! 너 주세요! 우와, 시원해. 어몽어스 팝핏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몽어스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오, 여기 있다! 오호, 좋았어. 이 중에 한 명을 만들면 되는데. 나는 왠지 이 빨간색 어몽어스가 좋으니까 빨간색 어몽어스를 만들어봐야겠다. 으아, 짜자자자! 엄청 그 빨간 종이! 그 다음에 어몽어스의 눈 부분을 만들어줄 하얀색 종이, 연필, 테이프, 펜, 마커펜, 가위와 칼까지! 이렇게만 있으면 나만의 어몽어스 팝잇을 만들 수 있다고! 연필로 먼저 어몽어스 스케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 진한 유성 매직으로 짜잔! 진짜 거대한 대형 팝잇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얼굴 눈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 부분을 스케치를 해주고 여기 눈 부분을 색칠을 해주는 거죠. 스티팝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필요한데요. 저는 먼저 테니스 공에 이 뚜껑을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줄 거고요. 집에 있는 소화기에 뚜껑을 사용해서 두 개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줄 거예요. 뚜껑을 준비해주고 요렇게 동그라미 완성! 자, 요렇게 저는 한 이 정도만 해주도록 할게요. 짜잔! 큰 동그라미를 색칠해줄 거예요. 가위로 자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칠해주면 됩니다. 오, 색깔 엄청 예쁜데? 우와, 너무 예쁜 행성처럼 보이지 않나요? 짜잔! 그 다음은 이 투명 테이프를 준비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왜냐면 푸시팝이기 때문에 종이로 하면은 찢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아까 만들어뒀던 이 부분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팅을 해주는 거죠. 자, 싹둑싹둑 가위질을 해주는 거죠. 자, 뒷부분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테이프로 다시 한번 코팅을 해주기. 테이프를 떼주고 잘라주면 푹 찍어주고 이 점점 부분까지 쭉 잘라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만 이렇게 잘려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붙여버리면 뿔 튀어나와서 으아악! 정사면을 완만하게 해준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기. 안에도 붙여서 고정을 해줍니다. 지금 초록색하고 핑크색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노란색. 오, 좋았어. 푸시팝 완성. 아직 자르지 않은 어몽어스 몸통에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해줍니다. 자, 위치를 잡아줬다면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거죠. 보라색, 그 다음 녹색. 테이프를 앞뒤로 다 붙여줄 거기 때문에 싹 붙여줍니다. 저는 만들기를 굉장히 못하는데요,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건 바로 우리 여러분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야, 이제 진짜로 가위로 오려줄게요.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칼을 써야 되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칼받침을 준비해서 이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칼을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원에 맞춰서, 안쪽 원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면, 아니 이럴 수가!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테이프 친구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테이프로 수리를 해주세요. 아하! 자, 그런데 아니에요. Nope. 저는 칼을 좀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칼로 자르면 되겠죠? 근데 칼은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가위로 하세요. 자, 구멍이 났습니다! 아까 준비해줬던 이 얼굴 부분을 붙여야 진짜 어몽어스가 되잖아요?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어몽어스 얼굴을 따단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방을 다 테이프로 막아주면 돼요. 뒷면에도 테이프로 다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뒷면까지 이제 다 고정을 했는데요. 오, 단단한데요? 팝이시면은 표시가 돼야죠! 눌러주고, 오, 눌린다! 눌러주고
오! 자, 이제 눌렀다면 위로 올려야겠죠?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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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 난다, 소리 난다. 특히 뾰족한 부분에서 누를 때 소리가 더 좋아요. 와! 우와! 몇 번을 눌러도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나만의 어몽어스 팝이!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산 대왕 어몽어스 팝이!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대왕 어몽어스 팝이!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누르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크게 차이가 나죠? 만약에 할 돈이 없거나 만드는 게 더 좋다! 한다면 저처럼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몽아! 구독, 좋아요, 알림! 헐! 연두새이! 임포스터가 나타났네! 구독, 좋아요, 알림! 어? 이게 왜 이렇게 진동을 하지? 애니야, 여기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 빨리 받아봐! 어? 애니야, 고생해! 아이고, 이거 좀 비켜봐! 아이고, 안 돼! 아, 이거 나 방금까지! 아이, 방금까지! 방금까지 미안해! 자, 이거 연락을 받아볼까? 어? 어? 애니야, 지금 모든 임포스터를 다 잡았다는 소식이네! 오, 진짜요? 임포스터를 다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애니안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네! 감사합니다! 어! 뭐! 진짜 임포스터 다 잡은 거 맞대? 임포스터들이 그렇게 쉽게 당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뇨! 임포스터를 다 잡았대잖아! 자, 그럼 보상이 뭔지 볼까? 자, 나와라! 보상! 수고했다! 우리가 우주에서 보내는 간식이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어! 뭐! 우와! 그럼 먼저 노랑색 어몽어스 케이크부터 먹어볼까? 자, 짜잔! 나와라! 어몽어스 케이크! 우와! 우주 행성의 어몽어스! 애니안 대의원! 우리의 염원을 담아 우주 행성을 표현해봤다! 행성에 금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고 초콜릿이 돌처럼?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걸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아, 뜨거워진다. 쫀득쫀득! 맛있어! 행성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둥! 행성이 반이 갈라졌다!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깜짝이 행성이 날라가 버렸어요. 빨구면! 그리고 어몽어스 초코빵 행성! 헐! 연두색이 임포스터에게 당했잖아! 도대체 누가 임포스터야? 옆에 있던 핑크색인가? 아니면 노랑색인가? 아니면 빨강색? 모르겠다 모르겠어! 임포스터는 다 잡혔다고 하니까 나는 케이크가 먹어야지! 초콜릿 행성 케이크! 두둥! 자! 두 명이나 벌써 못 지르고 간 그림인데? 이쪽에도 하나 더 있잖아!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어몽어스 케이크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헐! 임포스터가 나타났네. 조용히! 뭐야? 조용히 하라고? 쉿! 혹시 빨간색이 임포스터? 그건 모르겠고 일단 먹어보자! 미안해 좀 자를게! 뚜둔! 와! 초코 케이크! 어몽어스 머리를 자르는 느낌? 어몽어스 초콜릿! 어몽어스 위를 와우 더 맛있다. 초코 껍데기가 있는 바삭바삭한 행성보다 어몽어스 머리가 더 맛있다. 미안하다. 더 부드러운 초코 크림 그리고 생크림. 머리를 좀 파먹어서 미안하긴 한데 정말 맛있다 친구야. 수가 분명히 임포스터를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지구에 간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애니아한테 연락해. 우와, 이거는 뭐지? 피카 마드레르. 뭐? 하얀색, 초록색, 노란색은 더 괜찮은데 빨간색 옆에 어몽어스가 쓰러져 있잖아. 임포스터 아니야? 그래서 빨간색 너를 먹어주겠어. 너가 임포스터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레인 쿠키 초코 샌드와 크림 샌드! 어몽어스가 있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은걸? 와우! 오, 여기에도 다 어몽어스가 그려져 있네? 와, 맛있겠다.
초코가 와우. 이렇게 들어있네요. 다음은 그림 세트. 오, 노란색. 어, 잠깐만. 여기 보니까 스티커가 들어있었네. 그럼 여기에도 있다는 뜻? 우와, 짜잔. 로봇 스티커. 크림이 들어있네.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